사동은요, 주어가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주어,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사동을 만드는 동사가 그 기본형 사이에 이, 히, 리, 기, 우, 추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볼 거예요. 자, 우유를 자, 먹다인데 먹이다가 됐어요. 그렇죠? 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여요. 누가?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읽히다죠? 읽히다. 읽다인데 히가 들어갔어요. 읽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빠가 세탁기를 여기는 뭐예요? 돌리다죠. 보통은요, 니을이 들어가 있는 동사는 다 리를 씁니다. 흘리다, 걸리다. 그렇죠? 그래서 돌리다예요. 세탁기를 돌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탁기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다라고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돌다, 돌리다. 됐죠? 그 다음에 개그맨. 개그맨 여러분 아시죠? 개그. 암을 웃기는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겨요. 나는 웃어요. 웃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을 웃겨요. 자, 보세요. 여기 다 을을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사동에는 반드시 동사 앞에 을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읽게 하다. 우유를 먹게 하다. 세탁기를 돌게 하다. 사람들을 웃게 하다. 게 하다라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희리기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게하다를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그 사동을 표현하는 동사를 아주 아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했습니다.